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다소 끼는 가운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모레부터는 하늘이 개면서 다시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재윤 기자입니다. 소금을 흩뿌린 듯 흐드러지게 핀 메밀꽃이 들녘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선선한 바람에 연신 출렁이는 새하얀 꽃파도가 나들이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꽃밭에 옹기종기 모인 아이들은 그간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내며 완연해진 계절을 그림으로 담아봅니다. 도심 공원도 어느덧 오색 가을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퍼지는 산책로마다 활짝 핀 코스모스가 시민들에게 손짓합니다. 가족들이랑 나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바람도 너무 좋고 하늘도 너무 좋아서 진짜 가을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목요일에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구름이 다소 끼는 가운데 서해안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대기가 부쩍 건조해지면서 이불 역할을 하는 수증기와 구름이 줄어들어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벌어질 수 있으니 옷차림에 특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에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져 바깥 활동하기 좋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